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12월 17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네페스 디스플레이와 함께 워닝 머트리얼즈가 1억 불 수출의 탑, ITM 반도체가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으며 서흥이 5천만 불 수출의 탑 등 49개의 업체가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. 또 우주하이텍 이상복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 훈장을 받는 등 52명의 수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이날 서부산업 윤경희 이사와 ITM 반도체 나혁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, 서흥의 김민수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또한 유진철강 유재영 대표이사 등 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, 엔텍 광노학 대표이사 등 28명이 수출공로 인정을 받아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. 충청일보TV 서한솔입니다.